자, 오늘 이터나이츠 다시마 영원의 밤 오늘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날에 지금 이거 하는 거라서 지금 대부분 오늘은 좀 대부분의 한국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쓴다고 해가지고 뭐 벌칙이나 이런 건 없긴 하지만 지난번에 아마 여기 이 미니라고 하는 애가 요번에 합류를 하게 됐고 아마 두 번째 벽을 아마 그때 부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시아고 조금 2년 이벤트 2년 그 2년 모시기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 지금 한번 얘하고 한번 한 물건 찾는 거 한번 해보죠. 물건 찾기 시향. 아, 그 전지 제품. 아. 벌써 가자. 창고 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이런 전자 제품들 이런 것들 거기에 이런 데에 꽤 많이 있으니까. 안경 할 때 그거고 커다란 기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필요한 그 타자 기기죠. 있네요. 네, 네팔 사면도 되지 않나? 아 맞다 이번 작전이 그저 미네 그 이 열차를 갖다가 그 벽을 부수고 그 벽을 부숴야 되는데 그제 미네의 힘이 필요했던 그거였었죠. 미네 힘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미네 힘이 필요하고 이제 미네 힘이 필요했던 바로 그러한 니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 시간 돼? 훌륭해. 입자 전사. 니팔의 능력에 대해 전어를 써왔어. 아, 멋진 판때기네요. 이 포스터는 일종의 연구자료 같은 거야. 그래서 벽에 걸어둔 거야? 난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 안에 두길 선호해. 이 포스터는 정당한 연구 목적을 띠고 있어. 아, 그러시겠구나. 나에게 니팔의 신호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네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뭐라고? 봐라, 엄청나게 멋지지?
넌 분자의 전사들을 좋아하지, 맞아? 너도 좋아했잖아. 내 관심사는 순수히 학문적인 데 있어.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혹시 과학적 고증을 충실히 지킨 분자의 전사들 게임 해보고 싶지 않아? 이거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거. 적어두겠어. 아무튼 이제 잡설은 그만! 지난번 첫 검사에서 내가 분자라고 말했었을 때 너는 네가 좋아하는 분자의 전사들을 떠올린 거야. 그래서 네 팔이 그게 있는 장소의 신호를 만든 거지. 쉽게 말해, 네 팔은 네가 좋아하는 물건들의 나침반인 셈이다. 하지만 너에 가르치진 않았는데? 응. 알아. 그건 네 취향이 후지기 때문이야. 아무튼 우리가 더 강해지려면 네 팔에 많은 이해가 필요해. 그러려면 나는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이론상으로는 네가 과학 장비들에 관심이 생긴다면 네 팔이 과학 장비들이 있는 장소에 우리를 데려다 줄 수도 있어. 어허. 그러니까 이거 하이테크한 거 아니야? 아니 하이테크한 정도는 설명 안 되려나? 뭐야 저 오른쪽 거 독이 아니 독인가? 꽤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적절한 구색을 갖춘 실험실은 이 세상 어떤 미스터리도 풀어낼 수 있어. 지금 우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알 수 없는 미스터리에 휘말려 있다고. 그렇죠. 갑자기 그 무슨 종 그 문명의 종말 이후의 시대를 맞았으니까요. 이 괴물들의 비밀을 밝혀낼 수도 있다. 이 벽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땅바닥으로 처박혀 불에 탈 것이야. 미안. 좀 오버한 것 같군. 괜찮아, 멋있었어. 그래? 아니, 그럴 리 없어. 연구와 실험은 반드시 존중으로 다루어져야 해. 그리고 진지하게 임해져야 해. 난 그러지 못했어. 너무 열정적이라? 무모했어. 무모해선 안 돼.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해.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신경 쓰지 마. 실험을 계속하자. 슬슬 민하고 야도 이제 어느덧 3이 다 됐네요. 그것도 한번 저장을 좀 해줘야겠죠, 한번은? 거의 매일인데? 저게 뭐지? 뭔? 좋아. 이것도 아마 창고겠죠. 그냥 편의점인 저런 건 편의점에서는 못 살 거 아니에요. 편의점이라 편의점에서도 못 살 거고. 선배.
바로 여깄네요. 야호. 좋아. 당신의 당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된다고? 얼마나 무거웠으면은. 이제 작전 당일 날인데. 대단한데? 여행 때도 캠핑 갔죠. 와. 어? 하하. 1등을 두 번? 정신 승리에 오지네요. 용남이었지 너. 그럼 이제 그 예 자주 그 작전 개시 날이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만약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못 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든 될 거야. 응? 모자? 하! 와, 이제 저기다 묶어놓고. 준비됐지? 민, 어때? 됐어. 얼굴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기차를 들이받는다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해? 그렇다면 조금만 긴장해. 엄청 긴장되는데. 민, 난 널 믿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이거를 왜 굳이 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도 뭐 최근에 그 유행 타는 모식갱 아닌가요? 그래 간단하게 생각하자. 간단하게. 어디에서 나왔던 그 유행어였지? 그 소위 말해 그 유행어래. 그죠? 유행 단어 뭐 말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준비됐대. 이쪽도 준비 완료다. 아, 여기서는 그 저 영화 같은 장면으로 나왔네요. 민 친구들이구나. 난 계속 달리는 거야, 민. 혼자서 달리는 건 의미.
마음이 없어.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는 걸. 네가 달릴 때 우리도 함께 달리고 있는 거야. 우린 누구? 11번 친구들. 난 팀 11이야. 아, 와. 이는 그렇게 자신이 절대 부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민. 네가 최고다, 최고. 나도 매우 감명 깊었어. 사실 이건 나 혼자 해낸 게 아니야. 네가 모두를 구한 거야. 고마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아리아가 남긴 좌표를 따라가서 이 종말 사태를 멈춰야겠지. 이력서에 엄청난 경력이 생기겠구먼. 나도 함께 할래. 해보는 거야. 오늘 밤만큼은 자축하며 마음 편히 쉬도록 하자. 유나 저 악기도 칠 줄 아네요? 다 좋은데 좀 신나는 노래는 없냐? 노래가 막 그냥 아니 분위기 딱 좋구만. 뭐 같은 사람이랑 인사하는 노래 같잖아. 좀 슬픈 노래긴 하지. 그럼 이건 어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생각하며 쓴 노래야. 조금 더 낫네요. 물론 아까 것도 나쁘진 나쁘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미는 어디 갔어? 많은 일을 겪었으니 누군가 민에게 좀 가봐. 난 위로하는데 소질 없으니까 빼주라. 나도 무리다. 또 내가 나서야 하는 건가? 서투른데. 그럼 내가 갈게. 아까 벽을 부술 때 그 애들을 본 것 같아. 내 친구들. 나는 그 애들이 나한테 실망하고 화나했을 줄 알았어. 그렇지만 아니었어.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도와줬어. 항상 그래왔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난 그 애들이 보고 싶을 거야. 내가 달리는 동안 그 애들도 함께 달리고 있어. 당신은 미네의 모자를 그녀의 머리 위로 푹 눌러 씌워줍니다. 팀 11 작화 장면. 고마워. 이게 대체 뭐야? 너희가 벽에 가 있는 동안 내가 만들었어. 이건 우리 팀 이름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도 속해 있는 우리 팀. 갑자기 합류하는 바람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봐, 이 기차엔 자의식 과잉들만 타고 있다고. 네가 몇 안 되는 정상인 중 하나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음에서 나오는 허를 찌르는 통찰력이야말로 네 장점이다. 넌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곁에서 네 힘을 빌려줘. 넌 뭐 해줄 말 없냐? 잘할 거라 믿어. 다들 고마워. 당신과 일행은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고 불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련과 슬픔 그리고 아픔을 딛고 그렇게 미는 분홍 악마단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네 번째 장이네요. 이게 총 몇 장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렇게 길진 이 게임이 이 오락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하던데요. 그래 이제 남은 일은 카프카 랩에 가서 스톤을 회수해 오는 거야. 어?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게 이번이 마지막 장인가 보네요. 생각보다 짧진 않아.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딱 그러네요 진짜로. 우리가 함께 하기까지 그저 조금 더 걸릴 뿐이야. 어, 예, 우리 주인공 남주 오른팔 달라는 게잖아요. 널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네가 조금 다른 존재로 변한다 해도 상관없어. 나도 변해버렸으니까. 하지만 널 다시 보게 된다면 아마도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걸 알아. 변절해버린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해. 우리의 시간들 안에 나는 아직도 멈춰있어. 네가 미칠 듯이 그리워, 제이스. 너와 함께하는 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도 상관없어. 이 세상을 다 바칠 만큼 널 사랑해. 너를 다시 볼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토템. 이걸로 되겠지? 성공은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 이미 내 손에 피를 잔뜩 묻혔어. 말장난하지 마. 우리의 계획이 많은 죽음을 초래할 것을 몰랐던가. 닥쳐. 알고 있으니까. 뻔뻔함에 놀랍지도 않군. 난 그저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계획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의식을 시작해. 그리고 거의 한 1주, 2주가 지났네요. 와, 왜 이렇게 시간 빨리 지나가? 아직이야? 슬슬 기차 생활이 지겨워지는 걸. 카프카랩까지 도착이 머지 않았어. 곧 원래대로 되돌려줄게, 은지야. 잠깐, 화면에 저 움직이고 있는 건 뭐지? 이럴 수가. 다른 기차가 접근하고 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정말 이대로 충돌? 어, 딱 연결됐네. 요? 도킹을 시작합니다. 뭐라도 해봐, 시아! 음성명령어 개시!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시도해봤어. 다들 충격에 대비해. 기차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충돌이 아니었잖아. 기차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답은 아무도 모른다야. 그렇지만 모두들 전투에 대비해. 어? 도킹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저녁. 나는 요한이라고 한다. 어, 꿈에서 봤던 룩스가 꿈에서? 잠깐, 너 진짜였단 말이야? 진짜 중에 진짜다. 잠깐, 그럼 진짜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소리요? 어, 난 진짜인가? 나는? 응. 우린 전부 진짜니까 다들 그만해. 정말 그럴까? 시야? 반갑다 요한. 나는 시아라고 해. 아니 이 와중에서도 태연하게 어? 너 누구야? 라고 안 왔네요. 뭐 하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 요한이라는 애가 남의 이름을 밝힐 때는 자기 이름부터 밝히는 게 순서 뭐 내지는 예의 아닌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이지? 요한은 당신들에게 꿈에서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잖아. 혹시 다른 사람들의 꿈에도 들어가고 그랬어? 나도 그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 아니. 다행. 그래. 난 네 꿈 꾼 적 없거든? 꿨나 보네? 사실은 나도야. 요즘 내가 꾸는 유일한 꿈은 해양생물학자가 되는 꿈이야. 아니 미인 너 그게 꿈이었어? 그건 사실이군. 내 경우가 특수했던 것으로 하도록 하지. 나를 따라 이쪽으로. 미스터 추추에 온 것을 환영한다. 미스터 what? 여긴 카페 같은데? 커피를 마신 지가 언젠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여기라면 캡슐 커피라도 있을까? 좋은 커피는 캡슐 커피일 수가 없어. 그럴지도. 하지만 무척 편리하지. 편리는 퀄리티가 아니야. 하지만 쿨하지. 열등한 품질의 커피는 쿨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아니 갑자기 뭐가 말하거든? 커피 뭐 진짜론 얘기하는 거야? 뭐야? 이 기차에서 나오는 커피는 오직 커피 그라인더와 핸드 푸어링으로 정성껏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다 그 손으로 다 한다 뭐 그런 거겠죠. 자동은 아니지만 아 이거 중간에 녹화 중간에 좀 끊겼었네요. 아이고 아 이거 언제 끊겼었지? 아 참나 요즘 이상 이게 좀 이상 요게 요즘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아 이거 진짜 왜 이렇지? 아 녹화가 왜 그냥 끊겼죠? 오늘따라? 아 진짜 그러니까 넌 정말로 내 꿈의 일부가 아니었어. 그냥 여전히 꿈 같지만 말이야. 그렇겠지.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면은 가봐야겠어. 할 일이 있거든. 어디서 나비를 찾아왔어? 그냥 다시 나타났어. 어디로 가려는 거지? 흥미롭군. 어쩌면 우린 보물을 찾게 될 수도 있겠어. 그리운 기분이 들게 하는군.
우린 아마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럴 때 나비는 항상 데려가려는 건가? 이럴 때 나비는 항상 조금 안 좋은 상징이 되기도 하죠. 물론 나름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나와 형이 수련하던 곳이야. 서로한테 화난 날엔 잔뜩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기도 했지. 오랫동안 이 시절을 잊고 지냈었는데. 아, 녹화 중간에 왜 끊겼지? 아이고 이거 진짜. 몰랐어. 그런데 그리워하고 있었어. 결전을 앞둔 전날 밤이었어. 계획은 순조로웠고 고생은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 언제나 그랬듯 형은 미리 축하하자며 술병을 잔뜩 들고 나타났고. 뭐를 축하했던 나는 건지? 매우 화가 났어. 그리고는 끔찍한 말들을 뱉었어. 용서받지 못할 그런 말들을 뱉은 밤. 이 나비는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주마등은 아닐 테고. 솔직히 큰일을 앞두고 미리 축하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축배 너무 일찍 들었구나. 형은 바로 그가 죽...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해.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일어나고 싶어. 아, 닥치고 뭐라도 해봐. 어서 내 뺨을 쳐. 당신은 요한의 뺨을 때렸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형은 정말 가버렸어. 그런 거지. 혹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꿈속에서 뭔가 또 일어나려나 보다. 네 팔은 곧 없어지겠지. 넌 그저 힘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건 네 것이 아니야. 그리고 걔들이 널 좋아해주는 것도 다 그 팔 때문이지. 안 그래? 그렇잖아. 다른 많은 이유도 있어. 그 팔이 없는 넌 걔들한테 뭘까? 널 신경이라도 썼을까? 넌 항상 네가 외면하고 싶은 얘기는 회피해버리는구나. 카프칼랩에 들어간 건 괜찮겠어? 네 팔을 잘라버린 여자. 난 네가 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진다면 이번에는 남은 한쪽 팔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아, 이거 13일 동안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번 액트에서 보내게 될 시간은 동료들과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명의 동료와 강한 유대 형성해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빨리 저 던전을 빨리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마지막 미궁으로 가서 마지막 미궁까지 그 마지막 구간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명들하고 인연을 보내고 강화해가지고 해야 될 수 있겠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시아, 네 친구 휴가 간 거 확실한 거지? 라니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비디오 게임을 할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 아마 집에서 세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겠지. 일단은 카드키를 찾는 데 집중하자. 라니라면 분명 휴가 가면서 스페어를 남겨두었을 테니까. 여기 정수가 있는데 검은 정수 2개. 오케이. 길이 세 군데가 있나요? 그러면은 일단 앞쪽으로 먼저 가볼까? 5가지고 그러면 왼쪽? 아 이런. 네, 그럼 이렇게 저거 다 눌러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오른쪽도 켜야겠네요. 그러니까 민으로 이렇게 깨뜨려주고
아, 왜? 아, 진짜. 난 할 수 있어.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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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몬스터가 없는데도 말이야. 이게 뭐야? 라니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CEO가 보안장치를 진짜로 퍼즐로 만들었을 줘야. 왜 그랬대? 그는 이 연구소에서 바보 같은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대.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퍼즐을 못 푸는 사람은 타 죽는 거지. 아이고, 잔인하게. 농담이야. 화재나 비상시엔 열리도록 되어 있어. 우리는 저 안쪽에 볼 일이 있으니 불을 지를 수도 없고. 퍼즐을 풀어야겠지. 아 이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흑룡하고 뭔가 이건가? 아, 이게 아닌데. 에이. 역시. 참 난해하다. 이게 무슨 그림이지? 무슨 뜻일까? 일전에 라는 그녀가 인간성을 재정립할 수도 있는 존재들에 대해 연구한다고 말했었지. 아마도 그게 움브라일 거야. 이 일련의 사태와 관련이 있을 거다. 이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일 테고. 참 난해하네요 진짜. 이곳이 출입 제한 구역으로 통하는 입구야. 지하 5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도 있을 테고. 그리고 란이 이걸 다 알려줬었다고? 그래. 그녀는 가끔 좀 과할 때가 있긴 해. 그거 너무 기밀 유출을 즐기는 거 아니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거 거의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죠? 뭐 매국노릇 찍혀도 할 말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카드를 가지러 그녀의 사무실로 빨리 가자. 너희 둘은 여기서 우리가 갇히지 않게 지키고 있도록. 실망시키지 않게 잘하고 있을게. 가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아하고만 가는 건가? 맞네요. 오케이.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아 잘못했어.
연습을 너무 아꼈을 거야. 빨리 전부 다 내 얼굴을 쳐다보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던 거. 이건 내게 조건에 없었다고. 란 없었다고. 만약 내가 이기면 우리는 작별의 셀카를 찍을 거야. 만약 내가 이긴다면 어떡할 건데? 아, 자신감 만점이다 시아. 네가 이긴다면 보호 8번을 만지게 해줄게. 당신의 도전 받아들이지. 아하, 이런 얘기도 있었어? 내가 이겼을 때 너무 상심 안 키다. 나는 네 와중에 저 조종기 뭐야? 마지막으로 나를 이겼던 적이 대체 언젠데 그런 말을? 샤, 지금은 집중하는 게 좋을 걸. 이겼지롱. 나 셀카 찍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말이야. 라니 이기게 해줬어. 아, 일부러 져줬구나. 어련하겠어. 라니 게임을 얼마나 못하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그냥 내가 이겼어야 했어. 보호팔이 얼마나 대단한 방어로봇인지 알아? 과제 저 영혼은 뭐야, 보호? 그건 여기 어디에 있을 텐.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해야겠어. 내가 지금 여기서 꾸물꾸물거릴 시간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아파트 5호실에서 살았고 죽었어요. 이 보라색 아닌가? 여기 잠금 장치가 있군. 분명 이걸 여는 힌트가 근처에 있을 텐데. 나는 살면서 네 번의 위대한 고통을 겪었어요. 뭐였지? 33살에 태어났고 네 번의 고통을 겪었고. 하지만 333 아닌가? 그러니까 3345. 아, 역시. 내가 33살에 태어났고, 내가 살면서 네 번의 위대한 고통을 겪어봤고, 5시에 살고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3345.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냥 추억들이 생각나네. 시아, 정말 잘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피하지 마. 난 그 사람들 필요 없어. 시아, 발전이란 함께 협력해야 할 수 있어. 내 논문들은 이미 수도 없이 인용되고 있고. 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내 말은 너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마치 싱글플레이어 게임처럼 하고 있어. 아... 게임 안 해. 그래, 안 하겠지. 말해봐. 숙제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너무 좋아. 좋았어. 이번 달 네 숙제는 인공심장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최고의 게임. 최고의 게임은 아니었어. 절대. 인공심장 저거 혼자 하는 거 절대 무리일 텐데. 왜냐면 한 사람의 그 심장을 다른 심장으로 교체해주는 거니 만큼 정말 여러 전문가들이 합심해야 간신히 될까 말까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던데요. 그 저 낭만닥터 김사부 그 1시즌 1인가에서 하지만 했었던 거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 아무튼 빨리 이곳을 뜨도록 하지. 보호팔은 아직 가동 중일 거야. 보호팔이랑은 마주치지 않는 편이 좋아. 시아가 란의 책상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 보호팔이 안에서 그 중간 보스로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키카드를 가지고 떠난 모양이군. 휴가를 가면서? 뭐 항상 엉뚱하니까. 란은 자기 일에만 똑똑한 허당이랄까? 똑똑한 허당. 그냥 시크리티 사무실에 가서 새 카드를 만드는 게 빠르겠어. 보안실에서 빨리 그럼 보안실에서 만들자고? 지는 뒷배기 A? F는 잠깐만 이거 수식 좀 기억해놔. 이거 수식 좀 기억해놔야겠다. 이게 보라도 그 제가 장담컨대 이거 분명히 그 저거 뭐 저 이 시큐리티 저 보안카드 보안 그 출입증 그거 만드는데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자 알파벳은 이 단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G는 D 빼기 A.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2가 A 더하기 B. 아무 전화가 H가 B 더하기 D. 그러니까 이 전문은 A, B, C, D. 그리고 이 문은 E, F, G, H. 방금 전 것과 비슷한걸? 이거 숫자가 뭐여야 되는지 이거 숫자가 뭐여야 되는지 있는 거 아니야? EFGH가 아니 근데 지금 이거 CD는 3345였어. 우리는 이 숫자를 EFGH를 푸는 데 사용해야 한다. 자, ABCD가 3345였죠. 그러면은 ABCD가 3345라는 것은 다시 말해 A가 3.
B도 3, C가 4, D가 5라는 거죠. 그러면은 F가 F가 C 빼기 B 다시 말해 4 빼기 3이니까 1. G는 D 빼기 A 즉 5 빼기 3이니까 2. E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B니까 A, 3 더하기 3이니까 6. B, B 더하기 D B가 3, 5, D가 5니까 8. 그래서 이거를 EF 자 이거를 EFG EFG쪽 한다 치면은 6 1 2 8 그의 자잘한 도전들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했었지. 여러분 제가 의외로 브레인이에요. 다만 제가 공부가 살짝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랄까 공부하는데 희열을 못 느꼈을 뿐이지. 뭔가 있는 전혀 아니었구나. 조심해. 아. 거꾸로 갔구나 이런 쉐도 아 여기 아니었나 보네요. 하하. 또 퍼즐인가? 정말 이상한 CEO야. 쪽 A 플러스 B 더하기 A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D 빼기 C 오른쪽 E 플러스 E 더하기 F 더하기 G 빼기 H 자 그럼 앞쪽이 자 앞쪽 그러면 7이겠네요. 왜냐면 3 더하기 3 더하기 5 12이고 거기다 4를 빼니까 7이고 자 오른쪽은 오른쪽은 어디보자 2가 6이었으니까 6 더하기 F가 1이니까 7 더하기 G가 9 아하 그러면은 1, 2,
3, 4, 5 여기 맞나? 1, 3, 4, 5 6 7 CEO라는 사람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 어쨌거나 내 생각엔 거의 다 온 것 같다. 좋았어. 내가 필요한 건 방금 들었어? 어? 아 설마 중간 보스 아니야? 이거 그 보호 그 맞나 보네요. 젠장 보호팔. 내가 보호팔 걔 아니야? 조심해. 꽝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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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죽겠네. 아, 젠장. 그걸 몇 분 만에 부숴버린다 무엇? 그리고 넌 그걸 쓰러뜨렸어. 혼란스럽군. 이게 얼마나 힘들었다고. 정말 그랬어? 미안, 나는 그저 란이 일생을 바쳐 만든 거니까. 그리고 우린 그걸 쓰러뜨려버렸어. 카드를 생성하러 가야겠어. 제가 그 보안 열쇠판 만들 발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잠깐만, 란의 키카드가 최근에 사용된 기록이 있잖아. 휴가 간 사람의 카드 키가 왜 사용됐지? 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었겠지. 그럴 거야. 유나와 민에게 돌아가자. 어, 바로 왔네요. 열렸다. 다들 가자. 난 그 전에 있어봐. 회복 좀 해야겠다. 회복 좀 해주고. 아, 여기 안 되네. 못 가네요. 부서진 벽화? 아주 산산조각을 내놨군. 맞아. 설계자들의 전쟁에서 이것들이 파손되었지. 스톤마저도 손상됐었어. 그게 바로 제이스. 데리아의 연인이 나서게 된 이유지. 그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스톤을 고쳐냈어. 불행히도 그와 동시에 제이스는 온데간데 없었고
모두들 그가 소멸했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룩스에게 스톤을 돌려줄 때도 여전히 제이스를 애도하고 있었어. 방금 그거 들었어? 그 노래. 뭘? 이건 제이스가 나에게 준 오르골 박스의 노래란 말이야. 이제 알겠어. 제이스는 스톤 안에 갇힌 거야. 그럼 이 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지금 이 시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초래한 것도 다 그 제이스 아닌가? 그럴 리가. 아니야. 너도 제이스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봤잖아. 난 알아. 그가 나를 부르고 있어. 제이스는 죽었어, 데리아. 아니야. 내 귀에 똑똑히 들리고 있어. 룩스가 말했잖아. 제이스는 저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 후로 우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 나 역시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 난 데리아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 조금이라도 데리아를 들여다보았더라면. 계속하도록 하지. 설마 이거 복... 아, 전 또 이거 퍼즐 맞추기 그거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구나. 좀 단단해? 뭐야? 뭐야? 아! 너 어둠이구나. 나 잠옷부터 먼저 더 없어. 아니! 얘는 어둠이니까 그냥 망 이번엔 다 망치로 하네요. 네, 그 무슨 전기톱인가로 전기톱? 그걸 썼었는데. 저 위쪽에도 길이 있었었는데 어느 쪽에 맞는 길인지 모르겠네요. 한쪽도 무슨 검은 정수 주는 거가 있었대요. 또 하나는 뭐지? 아, 역시 이쪽이었구나. 검은 정수. 뭐야? 내가 지금까지 중간 세이브 포인트들을 아 그냥 지나쳤다고?
중앙에 그 저장 위치를 다. 아하. 그러냐, 제가 두 번이나 지금 건너뛰었네요. 야, 뭐, 그냥 하는 거 그냥 가죠, 뭐. 끝났으니까 뭐. 아니 아예 목 아 지금 길이 막혀져 있구나. 뭔가 알듯하기도 한데 이 그림이 지금
잠깐만. 아, 이거 회전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 아하. 그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야, 이건 이게 맞아. 뭔가 맞으면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는 맞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상하게 항상 지금 못 맞추고 있네요. 됐다. 이건 뭐야? 신들이 전쟁한다는 이야기가 몹시도 마음에 들었나 보군. 신들은 그들 스스로 싸우지 않아. 아닌데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도 엄연히 있었었는데 쇼? 그게 그들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겠지. 데리아, 제이스, 나의 형, 그리고 우리를 기리는 벽화는 어디에 있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때 우리의 희생이 없었다. 근데 딱 보니까 전쟁이... 지금 이 일러 약간 조금 일본스럽긴 하네요. 신들의 전쟁. 이 벽화는 거짓이야. 그럴지도. 이곳의 연구자들은 알지 못한 것 같군. 아직 얼마 안 남았네요. 오. 왼쪽과 오른쪽 다 가야 되는 건가? 란의 로그?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 살펴보자. 프로젝트 이터나이츠의 18번째 일지 기록을 시작한다. 와, 너 이게 쓴 거니? 5번 노드에 문제가 생겼지만 해결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미쳤어. 내가 운이 너무 좋았던 걸까? 처음 나가 나에게 왔을 때 너무 황당한 일이 늘어나. 저 일그러진 단어는? 정말 이만큼의 성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우리 세대에 어쩌면 불멸을 이뤄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뭐 블로블사? 뭐 그런 거? 이터나이츠? 막 상용화를 앞둔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신약 이름 아냐? 사이비 같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란이 여기에 참여했었단 말이야? 아 이제 이 오락의 그 제목에 붙은 이유가 이제 점점 밝혀지네요. 여기 또 적들이 있네요. 프로젝트 이터나이츠 일지 23번. 이 부분은 내가 말한 이대로 받아 적어줘.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였어. 그렇지만 정말로 당신 이걸 어떻게 다 아는 거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그 눈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아무리 물어봐도 그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조금 섭섭한걸. 난 그냥 떠돌아다니는 존재야. 당신은 당신의 연구 욕심을 채우고 나는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받아가기만 하면 돼. 그 물건 말인데 조금만 시간을 줘. 그런 게 있었는지도 회사에서 몰랐을 만큼 기밀이더라고. 윗사람들한테 잘 얘기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줘. 대신 그럼 오늘 술은 란이 사. 에? 그런 게 어딨어? 란이 이 사람의 이름을 지은 거야? 대체 왜?
점점 시아의 친구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짓을 하고 있네요. 48번째 일지. 어쩌면 건드려선 안 될 상자를 열어버린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맞는다면 인간은 불멸이 아닌 종말을. 아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얻는 결과물이 항상 안 좋다는 거는 이미 실제로 몇 번이나 일어났었던 일이었죠. 혹시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터나이트는 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운브라의 나무를 연구하고 싶어 했던 건 너였잖아. 이젠 약속대로 너희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나에게 줘.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어. 네가 궁금해하는 건 약속대로 전부 알려줬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다니, 정말 룩스의 인간답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 나무, 움브라, 룩스, 넌 나를 이용한 거지. 극비리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의 행방을 알고 있던 것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숨겨져 있던 움브라의 나무를 우리 인도한 것도. 일지는 여기서 끝이야. 란,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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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니 그 전투를 다 해가면서 온 게 검은 정수라니. 아니 뭐 검은 정수 중요하죠. 근데 아까 이게 우리가 왼쪽으로 왔던 거였으니까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역시 그 이터나이츠가 어쨌든 이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터나이츠가 그래서 뭔가 이 신약을 연구하려던 거였는데 뭔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사달이 난 것 같은데 뭐야 여기도 여기가 끝이야? 어 없어? 왼쪽 하는 게 맞았나 보네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게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검은 정수 있었던 데고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웁스. 아. 원거리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피해가. 원거리 하는 애들 진짜 너무 내가 잘 안 피해줘요. 아니 왜? 피어나라 얼음으로. 아. 아. 데이터가 완전히 오염됐군. 여기가 이제 마지막 관인 건가? 아 이런. 제이스는 죽었어 대리야. 아 그 초장 이 게임 처음 첫판 때 우리 오른팔. 뭐라고? 안 들려. 요한 넌 언제나 개쫄보야. 제이스가 희생해서 널 살려줬는데 잘도 그런 소리를 하는군.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 되돌릴 수도 없는 사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네가 틀린 거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순 없어, 대리야. 산 사람이 영원히 살 수도 없지. 하지만 우리 꼴을 봐. 800년이다, 요한. 와, 800년? 800년. 내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어. 대리야! 이러는 게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너는 제이스를 알지도 못하잖아. 와 퀵타임 이벤트. 이거 못 피했으면 우리 죽었겠네요. 와 미친. 그를 보러 가야겠어. 처리해라. 뭐야 이 녀석. 아, 불, 아, 불이구나, 이거. 그러면은, 태아가 나서줘야겠네요. 아.
걷어주고 빠세. 명심해. 데리아는 움브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절대 얕봐선 안 돼. 그는 어딨지? 그는 어디에 있냐고! 대답해! 움브라는 당연히 못해, 데리아. 대리하고 싸우네요. 초장부터 너한테 팔 잃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도 모르지, 이 자식이 진짜.
벌써 끝난 거야 설마? 아니 아무리 이질 모드 하고 있다지만 이건 좀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어.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미 알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모든 것. 하지만 그게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제이스가 없다면 어차피 난 아무도 아니야. 무슨 차이가 있겠어? 와 진짜 자기 영혼을 다 바쳤구나 은브라한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기차에서 하루 더 쉬고 올걸. 다시 1차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아 진짜. 아 저게 그 꽃잠 피해 꽃잠 그 나가는 그 저거는 피해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봤던 거니까 바로 넘길게요. 나는 할 수 어떻게 이미 너의 모든 나의 하지만 제이스가 무슨 you
아, 내가 모아둘 거 애니메이터 게이지 다 나왔네. 아, 너 아프네. 아이고, 꽤 아프네요. 와, 나 미쳤다. 야, 눌렀잖아. 아, 저거 하면 또, 아, 저거 또 데미지 닿는구나. 닿는구나. 아, 조심해야겠지. 있어봐. 아, 아, 진짜. 형이 잘못했다. 아, 진짜. 쉴드 가졌고, 아, 아, 진짜. 아, 페이탈 블로우. 아, 진짜. 아, 이런. 아, 진짜 아픈데. 거기 있어. 아, 피했는데 왜? 광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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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검은정도 20개나 줘? 라네 카드키?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설마 라네 죽이고 그걸 얻은 건가? 휴가 갔다 올 동안 또 그럼 거짓 정보겠네요. 대답해! 시체가 지고 있던 거? 아, 역시 란을 죽였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잘 기억나지 않는걸? 넌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내가 치르게 만들 거야.
저체온증에 걸리면 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이 와중에 더 친절하게 과학 강연을 해주시는 시아씨. 심박은 빨라지고 정맥이 수축하면서 뇌가 고장나기 시작하지. 죽지 못하게 해서 최대한 오래 고통받게 해주겠어. 나는 사후세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래.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제이스가 똑똑히 알도록. 왜 안 해? 제이스가 정말로 이딴 걸 바랬을 거라고 생각해? 제이스? 제이스가 누구지? 혹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아, 움브라한테 힘을 주면서 얻은 대가구나. 기억을 상실했나 보네요. 아, 진짜. 큰 힘은 큰 책임이 따른다더니. 정말? 나 기억이 전혀 없는걸? 그가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였는지. 스톤을 챙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어서. 방금 누가 우리를 보고 있었던 당신과 시아는 라네 사무실로 갑니다. 나는 데리아를 찢어 밝히고 싶었어. 라네에게 했던 것처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아 다행이야. 란이 좋아해줬던 내 모습 그대로이고 싶어. 란과 함께하면서 찾은 내 모습인 채로. 이건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어. 샤는 사진 뒤에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 이게 뭐지? 란과 시아의 엄청난 계획. 내가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들 다 적어놨구나. 방에 틀어박혀 게임하는 걸 제일 좋아했으면서. 다들 수고했어. 토템과 스톤을 늦기 전에 회수해서 다행이야. 이제 난 토템의 의식을 준비해야 해. 토템의 의식? 더 늦기 전에 토템의 의식으로 스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이터나이츠에 노출된 감염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면 서둘러야 해. 토템의 의식이 준비되면 알려줄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때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다른 이제 히로인들과 하고 이제 요한하고 하고 이제 다른 그 세 명의 역캐들하고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저장을 해놓고.